오늘 벌써 한 학기가 이제 끝나가네요.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우리가 이번에 함께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또 역대기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역대기와도 또 연결이 되면서 또 다시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왕국 시대, 큰 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서 또 각 나라마다 왕으로 이어지던 것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왕은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끝이 나죠. 이스라엘의 그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지도자들 세 분의 지도자들을 조금 한 분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포로기 때 이제 만들어 포로기 이후에 이어졌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을 보면 그분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때 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이제 왕으로 성경에는 고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키루스 왕이 파사의 왕입니다. 그런데 파사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정책을 세우는데 그것은 포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47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539년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고레스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친 그 해, 다음 해에 BC 538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해를 고레스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이었는데요. 그래서 관용적인 모습을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당시로서는 드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물다기보다는 거의 유일한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관용적인 그런 어떤 외교의 정책이 이분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 정책의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조가 되는 분이 바로 이 고레스이겠습니다.
고레스는 어느 정도로 그 포용적인 정책을 펴느냐 하면 자기에게 항복하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그런 신들조차도 자신이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의 신으로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복한 모든 민족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도 나의 신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내가 그 신들도 후원한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나라를 점령하게 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저기 굉장히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한 23cm 정도 지름이 길이가 그리고 지름이 한 10cm 정도니까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니까 이렇게 하나의 둥근 형태로 저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깨알같이 글이 적혀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의 업적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 바사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의 덕분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의 도움으로 내가 바벨론을 점령했다.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우리 성경학자들이 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내용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이 안에 이 내용 안에서 충분히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포용 정책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지배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160년 전쯤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예언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다음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데 바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네가 나의 목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목자로 지명해서 너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4절 말씀이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흘러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 고레스 왕이 어떤 그런 포용적인 정책을 피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흐름인데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레스의 이러한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러면서도 참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역사가 흘러가는 큰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권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주고 있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 성경이 주고 있는 관점은 이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경험할 수 없고 해방에 대한 꿈도 못 꾸었던 좌절되고 좌절됐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큰 나라를 이끄시고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 땅이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많은 백성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다. 또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귀환이 일어나는데 뜻밖에도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 왕, 이방인 왕,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큰 물줄기가 이제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그 지금 그 귀환의 시기가 있는데요. 이 귀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1차 귀환 시기, 2차 귀환 시기, 그리고 3차 귀환 시기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시기인데요. 수룹바벨과 세스바살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귀환인데 이것은 그 조서가 이제 538년에 이제 39년이 이제 38년에 이제 조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537년에 첫 번째 이제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그리고 나서 한 79년이잖아요.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3차 귀환은 다시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도표가 오늘 강의 전체적인 하나의 뭐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입니다. 수룹바벨과 세스바살과 같은 이 첫 번째 그룹은 이 수룹바벨인데요. 수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유다 왕족을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코레스의 그 칙령은 참 놀라웠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고레스의 칙령으로 지금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제 고레스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갈 거냐? 정말 갈 사람이 있느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이미 자리를 다 잡았단 말이죠.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그곳에서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족들은 그곳에 가서 그나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살만한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조서를 붙잡고 그리고 이 조서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렸지만 이 하나님의 큰 섭리에 반응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대략 4만 9천 명 정도, 한 약 5만 명 정도가 그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숫자는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다 잡혀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만 갔다라는 이야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일부는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런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부와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또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마도 참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룹바벨, 세스바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족이었습니다. 충분히 그곳에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떠납니다. 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귀족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바로스, 비그웨와 같은 가문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손만 2,000명이 넘는 그들 가문만 2,000명이 넘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었는데 그런 가문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척박한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여러분 그 화면에 있는 두 번째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그들이 지금 가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고레스가 너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너희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리자 감동이 된 겁니다. 아, 우리의 신을 섬길 수 있구나. 우리가 촉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된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던 그런 귀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게 되는데요. 4만 9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함께 떠난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때 함께 따라간 레위인들의 숫자가 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떠난 4만 9천 명 중에서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서 536년에 처음 이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 때문에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20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 간 지 20년 만에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척박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 땅에 다시 예배의 자리, 예배의 터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어떤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8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했겠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그곳에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와 함께 그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2,000명 아래 숫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혁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실 것 같았는데 80년 동안 이미 그 이후에 그 1차 귀환이 일어난 다음에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파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났겠죠. 그 이후에 그 에스라를 사용하신 그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포로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 후입니다. 자, 그때 에스라가 다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벌써 대를 이어서 살아가서 80년이 됐단 말이죠.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가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감격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손들은 점점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틀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80년이 흐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감격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짓고 했다면 8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곤 있었지만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리고 또 율법으로부터 많이 떠난 상태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여기 보면 아론 집안의 자손으로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진정한 제사장 가문에서 첫 번째 제사장 가문에서 선택받은 에스라가 이제 그곳으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는 지금 외형만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이 성전에 정신을 불어넣는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신앙을 불어넣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죠. 율법책을 읽어 나가는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3번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스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에서 세웠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외형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에스라는 80년 후에 다시 그곳에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데 말씀 가운데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율법책을 읽어나가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오늘 그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을 읽고 그들이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들이 회개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문제가 뭘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문제가 바로 첫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를 만들어 갔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혼했던 이방인들을 내어보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게 됩니다. 또 절기도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에스라가 해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또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자는 성전을 세웠고요. 보이는 성전을 세웠는데, 두 번째 에스라는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앙을 불어넣는 일을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예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전도 만들어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도 회복이 됐는데,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죠. 성벽을 제대로 좀 고치고 싶었는데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이방 민족의 포용적인 정책을 세웠지만 이 모든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좀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저 민족이 우리를 반항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못하게 하죠. 성벽을 제대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관원으로서 충분히 홀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그것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또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암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루어내는데요. 단 52일 동안 이루어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네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한 손에 칼을 차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을 또 무찌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몸도 지켜가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로서의 성전을 이제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이자를 취하고 있는 당시의 그 관행도 없애죠. 그래서 경제적인 삶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본문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자를 받지 않게 하고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가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만드시고 또 시간을 두고 또 다음 사람이 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왕들은 사라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을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들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들은 결국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까지 배운 것들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 이 나라를 섬길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지혜가 또 담기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